네, 오늘의 마이 주식,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지금 자, 오늘의 마이 주식 오마주 중간 배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주제가 여름 보너스 중간 배당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저는 여름 보너스에 아, 중간 배당이 여름 보너스가 될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아, 그러면 누구시지? 막 이러면서 이 보너스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목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죠.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가라는 부러움이 막 이렇게 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배당이 뭐 그렇게 엄청 많은 양을 주지 않으니까. 네. 저는 몇만 원 받은 게 배당이 다인 것 같은데. 저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중간 배당. 뭐 준다는데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사실 좀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배당이라는 게 원래 개념이 이제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고 아니면 이제 뭐 돈을 좀 쌓아 놓거나 그러겠다는 얘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주주분들 여러분들 나눠 드리는 거잖아요. 같이 공유합시다 이런 건데. 그렇죠. 근데 본 게 없으니까. 그러면 같이 이것도 공유합시다. 아, 그렇죠. 본 게 없는 거를 죄송합니다.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었습니다가 통용되는 시기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없어. 난 받아야 돼. 이렇게 말 못한다고요. 그렇죠. 주주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 배당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셨을 거고, 아마 아예 생각도 안 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주던 데에서 안 주면은. 그거 기억나요? S-OIL. 그렇죠. S-OIL이 지난 작년에 중간 배당 80% 이상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S-OIL은 대표적인 고배당주로서 고배당 생각하면 이 정도 주니까 이 정도 부분에 뭐 가격대는 유지합니다. 이 정도에서 들어가면은 뭐 지금 배당 생각하면은 뭐 4%는 먹고 들어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했어요. 주가가 떨어졌을지언정 아, 요즘에 상황 안 좋은데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올해는 아예 못 줄 것 같아. 그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처음에 이 기업에 투자를 할 때부터 배당으로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말씀하신 정유주라든지 뭐 은행주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주라든지 이런 은행주가 부분들은 뭐 성장주로 보진 않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고배당 정책, 앞으로 배당 정책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했던 건데, 은행주도 지금 저 하나금융주 오늘 공시 보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기준일은 6월 30일 정했어. 근데 이사회랑 잘 얘기해서 결정하겠대. 그렇죠. 중간 배당 실시 여부는 7월 말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 주주명부 폐쇄는 결정했지만 중간 배당 실시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 잘 얘기해보겠대.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배당 정책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덩치 있는 제조업체들은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주주들의 의문점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이제 쌓아둔 돈을 좀 같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다 지금 이번에 연기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부산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지금 뭐 재무제표가 난리도 아니어가지고 그쪽은 아예 그냥 연기 취소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주주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일은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6월 30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중간 배당을 준다. 근데 나 이거 이제 매력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판다고 하더라도 배당은 받고 싶어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내일입니다.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 그렇죠. 내일. 왜냐면 30일이 화요일이에요. 근데 이틀 전이잖아요. T+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 그 주말은 빼고 금요일. 거래일이니까. 이 거래일이 T+2 거래일이니까 그러니까 배당 낙이 29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사고 있어야 되면은 내일까지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만약에 내가 배당은 받고 싶은데 이 종목은 팔고 싶어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월요일 날 파시면 돼. 아, 월요일에? 아, 배당을 그쵸, 받고 이렇게 하시면 하시면 돼.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뭐 뚝 떨어져 있겠지, 배당락이니까. 저 쉽게 말해서 금요일에 사서 월요일에 팔아도 배당은 들어오는 겁니다. 금요일 그 장 마감 18시인가요? 시간에 이후에 18시까지. 그러니까 6시까지 가지고 계시면 그때까지 되는데 보유하고 계시면. 그러니까 맘 편하게 그냥 배당 낙대 파시면 되는데 그땐 아마 배당 자체를 준다는 거를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고려는 해보셔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사시려면 내일까지는 사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시작을 좀 많은 기업들이 중간 배당을 취소를 했다,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하는 기업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뭐 매분기 배당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예, 예. 자연스럽게 매분기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기 배당 측면에서 이번에 여름에도 중간 배당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포스코도 좀 낮추기는 했어요. 분기 배당이 조금 낮아지기는 했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뭐 포스코도 이번 올해 계속 힘들었을 테니까 조금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진행은 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하나금융지주 아직까지 변수가 있지만 하나금융지주가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SK텔레콤, SK 최근에 뭐 정말 주가가 급등했던 SK 그리고 한솔재지, 뭐 KCC 뭐 이런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존에 배당을 주고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유지가 되면 웬만하면 주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네요, 기업들이. 그쵸. 딱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33개 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코스피에서. 아,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기는 했죠. 그러니까 33개 종목이 지금 현재 배당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서 이제 은행주의 경우에는 지금 뭐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당을 통해서 좀 더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던 그런 상황인데 하나금융지주 가 그래도 중간 배당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를 했었던 건데 앞서 공시에서는 일단 기준일은 정했고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한 배당률이 연간으로 치면은 되게 높아요. 하나금융지주가 7%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배당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좀 얼마나 낮출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높은 배당률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은행주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제가 어저께 조금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어제 전기전자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외국인들이. 대신에 은행주에서 엄청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바구니 교체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혹시 중간 배당과 관련해서 좀 배당 받으려는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하긴 했거든요. 어제 삼성전자 얘기할 때도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게 이제 배당을 노린 뭐 윈도우 드레싱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뭐 분기별로 하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상반기와 하반기로 넘어갈 때의 반기 그 지금 현재 그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기관들의 흐름이라든가 외국인들 흐름은 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반기를 대비한 전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들이.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근데 금융주를 이제 뭐 좀 얘기를 더 해보자면 대표적으로 좀 배당을 준다는 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금융주도 사실 좀 지금 주주명부 폐쇄를 결정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간 배당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였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좀 변수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당국에서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융지주사에 지원을 많이 좀 규제를 좀 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줬잖아요. 대출도 많이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해주는 대신에 배당 같은 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랬대요? 유보금을 좀 쌓아놔라. 아,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필요하다. 내가 준 돈, 정부에서 준 돈 쓰긴 쓰는데 너네들은 조금 돈을 모아놔라 이렇게. 이게 강제성은 없는데 권고사항인 거죠. 정확한 워딩을 제가 말씀드리면 당시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유럽이나 영국에서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은행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뭐 자사주 매입하고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중단하는 걸 권고하고 있다. 유럽이라든가 영국 등에서. 그리고 또 글로벌 은행들도 동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금융회사들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뭐 간접적으로 돌려서 웬만하면 그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변수를 좀 열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눈치는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 쪽에서 받은 돈은 일단 회사를 주든 개인을 주든 다 주고 너네들의 자산 건전성은 계속 유지를 해라.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 돈으로 빌리는 거 우리가 막아줬으니 빌려주는 거 막아줬으니 그거는 좀 그 자산 건전성을 유지. 그러면은 주주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도 없잖아요.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화가 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대출을 받지 이렇게 했어요. 금융주를 배당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일단은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제조업 쪽 있잖아요. 소위 말해 삼성전자라든가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종목들은 거기서 좀 비껴나갔는데 비껴나가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도 혹시 모르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다 받아놨대요. 예. 그래서 기업 대출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코로나19 당시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유보율 많은 거 알고 현금성 자산 많은 거 아니까 배당 같은 경우 중간 배당 가능성인데 금융주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리 팔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목이 어찌어울릴까 아닐까요? 할 말이 없네. 예, 이제 어렵네요. 그 증권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니 그것도 말씀 먼저 얘기해보고 일단 한번 나눠보죠. 현대차증권에서 나왔던 하나금융지주의 리포트였는데요. 12일 날 나온 리포트라서 한 2주 전에 나왔던 내용이라는 거 감안을 해주시고요. 양호한 2분기 중간 배당 시장 안정 수혜에 주목하자. 라고 긍정적으로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2분기 순이자 마진은 EBP에서 하락하겠으나 대출 성장이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마진 방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마진 압력은 상존할 것으로 봤고 하지만 견실한 자산 성장으로 방어를 해줄 것으로 기대했고요. 야구한 실적, 시장 불확실성 완화가 이어지면서 중간 배당도 정상 시행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는 38,000원이었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중간 배당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네요. 네, 뭐 좀 줄더라. 근데 왜냐면 제가 이제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워낙 근데 규제 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의 어떤 흐름을 받는 그러니까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 나가기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는 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은행들이 그거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요. 근데 다만 우리가 좀 그래도 배당에 대한 기대를 좀 더 해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실적 저금리고 실적 너무 안 좋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분기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분기 또 좋을 거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Q가 늘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뭐 대출이 많이 늘어요. 네, 대출 금리가 낮으니까 많은 분들이 대출을 그리고 실제로 증시 여유자금이랑 이런 것들도 대출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IPO 들어올 때도 그랬다고 하시고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일단 확실히 은행이 아무리 저금리 기조라고 해서 실적이 완전 최악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배당은 안 준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 지금 현재 게시판을 통해서 올라오고 채팅방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 3억 사서 배당 받는 게 3억 아파트 사서 월세 받는 거랑 수익률이 비슷하대요. 아, 이러니까 확 들어온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 한 주당 354원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열심히 그걸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현금과 현물 배당 2019년 작년 4월 30일 날 결정 이게 이제 배당이잖아요. 분기배당. 예, 분기배당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354원 보통 주는 이렇게 줬고요. 이게 이제 뭐 시가로 보면은 꽤 많지는 않아. 워낙 이제 삼성전자가 높은 그 주가를 나타내고 있어서 1%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게 3억 묻어놨더니 배당 받는 게 월세 받는 거랑 비슷하더라. 그런 부분에 관점 기업이라면 또 이것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뭐 금융주 얘기를 오래 했지만 네. 금융주보다도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약간 그 중간 배당을 노릴 때는 그런 종목들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네, 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중간 배당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찾아내는 예. 것도 나쁘지 않은데 한번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실시를 하지 않는 거 말고 네. 실시를 하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삼성 예. 대표적으로 이제 한 5개 정도만 뽑아드리면 삼성전자, 네. 포스코, 하나금융지주 변수로 빼놓고요. 일단 이거는 중립. 네, 네. SK텔레콤, SK 한솔제지 정도, KCC 정도, 뭐 이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그래도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좀 많긴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 뭐 내가 종목을 보고 있는데 나 좀 중간 배당 좀 받고 싶어, 삼성전자 우선주 사고 싶어, 이러면 내일까지 사셔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이 주식으로 살펴봤습니다.